네, 안녕하십니까. 윤준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4월 7일 오후 4시 42분이고요. 옆에 뭐 보시는 것처럼 42분이고. 오늘은 뭐, DeepSeek가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오늘 DeepSeek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DeepSeek가 굉장히, 일단 뉴스는 잠깐 치워놓을게요. 잠깐 치워놓고. DeepSeek가 이제 2만 1000원대까지 갔다가 정말 큰 낙폭으로 지금까지 떨어지고. 오늘, 호재뉴스의 발생과 함께 18,000원의 상한가에 이렇게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약 손실인 분들도 있을 거고, 막 수익이 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약간 손실인 분들도 있을 거고, 뭐약 손실, 약 수익, 뭐큰 수익, 큰 손실, 뭐 다양하게 있을 거로 예상이 좀 되는데, 오랫동안 물려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빨리 털고 싶은데 더 올라갈 것 같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뉴스가 있었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특징주, 서울경제에서 나온 뉴스예요. DPC, 동남아 우버, 그랩의 미 스펙 합병 소식에 급등세.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이 스펙 합병을 통해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DPC가 급등세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거래가 됐다는 뜻이고요. DPC는 이제 왜 관련돼 있는 종목인지 알아야겠죠. DPC는 100%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먼트를 통해 그랩에 2억 달러, 하나로 약 2,200억을 투자를 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 외신에 따르면 동남아 차량 호출 및 배달 서비스 기업 그랩은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사 알티미터 캐피털이 보유한 스펙 중 하나와 합병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주 안으로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 이번 주 아니면은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날짜는 대략 목요일에서 금요일. 그때 아마 주가가 많이 움직여줄 거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DPC가 앞전에 올라왔던 얘기들을 보게 되면은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뭐로 해먹었냐? 빅히트가 상장한다는 얘기로 굉장히 많이 해먹었었어요. 상장 얘기가 16년도부터 있었습니다, 빅히트. 이번에 또 관련돼 있는 상장 이슈로 이번에는 또 투자와 관련돼 투자한 그 회사가 또 상장한다는 것 때문에 또 이런 이슈가 생긴 거예요. 물론 이번에 또 최근에 창투사 관련된 두나무, 마켓컬리, 쿠팡 상장사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DPC가 관심을 받은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는 앞선에 있던 이제 악성 매물대가 또 있어요. 악성 매물대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수 있는 구간대. 여기 구간대 있죠? 25,000원부터 16,200원 요 사이에 악성 매물대가 딱 껴 있는데 거기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주가가.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DPC란 종목이 지금 이제 이슈로 봤었을 때는 앞으로 한 이틀 정도의 슈팅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대신에 이게 윗꼬리만 찍고 내려올지 아니면 그대로 빠질지 아니면 윗꼬리를 달고 올라가서 윗꼬리를 안 대고 계속 버텨줄지는 이 악성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해주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지지구는 16,300원대 지지를 좀잘 받아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좀 다소 아쉬운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호재성 뉴스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좀 털어내주고 기관들은 매수를 해줬지만 만주밖에 매수를 안 해줬어요. 금액대로 따지게 되면은 약 2억가량, 3억가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억가량 내외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매수 물량이 그것만 들어왔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이 좀 느껴진다. 그래서 혹시 DPC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앞전에 있던 악성 매물대는 어떻게 회수시켜주는지, 그리고 16,300원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5,000원대 저항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25,000원대 근처에서, 또 매도 준비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2만원대도 약간의 저항들이 있어요. 2만원에서 2만 500원 사이, 요 사이 또 저항도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6,300원, 그 다음에 2만원, 2만 500원, 요렇게 해서 라인들을 지켜보시면 될것 같다. 그리고, 어제 오늘 같은 날 매수했던 분들 있죠. 이제 수익가는 잘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끌고 갈지 아시는 분들은 5분만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막쭉 급등들을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 내일 시초에 빠져주는 자리들이 나올 겁니다. 혹시 내일 시초에 빠져주는 자리들이 나오게 되면은 혹시 17,700원 자리를 잘 버텨주는지 못 버텨주는지 좀 보면 될것 같고요.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저기 최소 익절 라인 잡고 보유하다가 올라왔을 때 익절하면서 분할 매도로 나가는 전략.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DPC는 이제 뭐 어떤 종목이냐 이것보다는 DPC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투자 이런 걸로 조금 잘 해먹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창투사 느낌에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뭐 거래량도 중간중간 잘 쳐서 올려주지만 조금
잘 해먹는, 우리 세력들이 좀잘 해먹는 종목이라서 좀 조심히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도 보시다시피 제로소멸로 빠질 때는 훅 하고 빠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단타 단기성으로 그런 것도 보이죠? 낙폭이 컸던 것들, 이렇게 연봉 내려오는 것들 있으니까 조금 이번에 잘 익절하셔서 잘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TPC 단타 단기성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익절하고 나오는 전략, 스윙 중장기는 되도록이면 보지 마셔라. 지금처럼 올라왔었을 때 물리지 않고 최대한 잘 탈출하는 게 최대의 매력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